두원 중에서 얘는 미지수 달고 있고, 그 다음에 얘는 없고요. 이거 두개 빼버리면 뭐 나오지? 요 직선식 나오자. 빼보자, 그러면. 여기서 빼니까 4x 되고 마이너스 3y 되고 직선식은 찾았고요. 여기 L. 그 다음에 얘는 K 때문에 반지름 모르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 Y제곱 마이너스 4Y에 더하기 4 4는 원래 있는 거고, 공짜로 1 더해줬으니까 뒤에다가 1 해주면 되겠고. 그죠? 그러면, 얘 중심이 1,2? 1,2이고, 반지름이 1이란 거알수 있죠? 공통현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5분의 8이니까 여기 반 자르면 얘가 5분의 4죠. 여기 1이니까 피타 쓰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5분의 3일 테고. 그러면 직선이랑 1,2랑 거리가 5분의 3이 되면 되겠네. 맞죠? 그래서 거리 공식 쓰면 D는 직선이랑 4-3이니까 얘는 5. 1,2죠. 1,2랑 얘랑. 여기 1 대입하면 4.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. 더하기 4 마이너스의 K가 5분의 3이 되면 5 약분하고 요거 풀면은 뭐 되나요? 8, 2 마이너스 K 절대값이니까 K 마이너스 1 합시다. 절대값 K 마이너스 2는 절대값 풀었으니까 뿔마 3이 되면 되겠네. 그래서 K는 2가 넘어가서 플러스면 5 되고 2, 뿔마 3이니까 5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. 더하면 4죠.